네, 오늘 책은 나는 왜 탈원전을 결심했나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에 관한 내용인데, 사실 원전 얘기도 저희도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대체 에너지를 개발해야 되는 부분에 와 있는데, 그걸 또 반대하는 그 원전 마피아라 그러죠. 그런 또 조직,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조직들이 또 방해를 하고 있기도 한데, 어쨌든 원전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앞에 부분은 좀 길게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사건이 일어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것 같고, 뒷부분으로 가면은 대체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원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막 산발적으로 들어오는 정보들을 좀 정리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 책은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일어났을 때 총리를 역임했던 저자가 최고 책임자의 자리에서 경험한 일들을 객관적으로 담은 기록이다. 저자는 만약 사고가 한 번이라도 나서 지구가 붕괴한다면 그 사고의 발생이 100년에 한 번이든 1000년에 한 번이든 관계없이 그러한 위험은 감당할 수 없다며 탈원전을 강력히 주장한다. 그때 후쿠시마 원전이 있었을 때 총리를 했었던 분이네요. 간 나오토라는 분이네요. 네, 숏 서머리 한번 볼게요.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원전 철폐를 내세웠다. 그리고 20% 이상 건설된 신고리 5, 6호기의 중단 여부에 관해 3개월 동안 공론화 과정을 거쳤지만 결국 2017년 10월 재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직접 주민들이 가서 결정을 했는데, 그거를 지금 멈추고 폐기하려면 그 폐기하는 비용도 꽤 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번 것만 하자라고 주민들이 그냥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돈에 의한 결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11월 중순 포항에서 일어난 규모 5.3의 지진은 규모 7 이상의 강력한 지진의 발생 가능성을 경고했고, 다시 원전 철폐에 대한 주장이 나오는 등 원전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 진짜 우리나라 지금 지진이 너무 잦아졌죠. 일본만큼 강한 지진이 오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 굉장히 그때 이제 그 포항에 있었던 분들은 굉장한 두려움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계속 지진이 있고요. 이 책은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일어났을 때 총리를 역임했던 저자가 최고 책임자의 자리에서 경험한 일들을 객관적으로 담은 기록이다. 저자는 만약 사고가 한 번이라도 나서 지구가 붕괴한다면 그 사고의 발생이 100년에 한 번이든 1000년에 한 번이든 관계없이 그러한 위험은 감당할 수 없다며 탈원전을 강력히 주장한다. 저자는 원전 사고에 대응하지 못한 법제도, 원자력 마피아 및 원자력 안전 신화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 등 그동안 가려졌던 일들을 이 책에서 드러내고, 사고 수습 과정에서 일본의 비상시 대응 메커니즘, 정책 추진 과정, 정당 간의 협조 등 일본 정치를 이해하는 측면에서도 흥미롭게 이야기한다. 아울러 원전을 가동시키면 전력 회사의 수지는 개선되지만 사용 후핵 연료 등 핵폐기물이 늘어나고, 그 처리 비용을 생각하면 빨리 원전을 멈추는 편이 국가 경제에도 유리하다고 강조한다. 가고. 대지진이 발생한 2011년 3월 11일부터 일주일, 나는 총리 집무실에서 있는 응접실 소파에서 방제복을 입은 채 선잠을 잤다. 잠이라고 해도 몸을 뻗고 쉬는 정도고, 머릿속으로는 지진, 쓰나미, 대처, 그리고 원전 사고가 어디까지 커질까, 어떻게 하면 확대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만 생각했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사고.
지진이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자동 긴급 정지 장치가 작동해 모든 원전이 정지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안심했다. 그러나 그 뒤 쓰나미의 습격과 함께 전원이 끊겼고 냉각 기능이 정지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나는 충격을 받았다. 원전은 정지한 뒤에도 계속 냉각을 하지 않으면 멜트다운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녹아내린다는 것 같았어요. 원전 사고의 악화. 지진 쓰나미 대책은 재난 발생 직후부터 마스모토류 방재 담당 대신이 위기관리센터에 속해 기타자와 도시미 방위 대신과 경찰을 담당하는 나카노 간세이 국무 대신, 소방을 담당하는 가타야마 요시히로 총무 대신과 연계를 맺고 곧바로 업무에 들어갔다. 한편 원전 사고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다. 지진 재해와 원전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본부 설립 등 총리의 역할을 하면서 나는 원전 사고 동향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사고는 나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원래 송 전선에서 전기가 끊어져도 긴급용 대형 비상 디젤 발전기로 전기를 보내게 되어 있었지만 쓰나미 때문에 비상 디젤 발전기도 정지하고 모든 전원이 상실되었던 것이다. 도쿄 전력으로부터 요청받아 전원차를 수배했지만 도착한 차량은 플러그가 맞지 않는 등 결국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 앞부분은 어느 정도는 들었던 내용이네요. 초기 대응. 나는 원전 사고의 초동 대책이 원활하지 않아 초조해졌다. 원자력 사고 대응이 중심이 되어야 할 행정조직은 원자력안전보안원인데 이번 원전사고 때 최초로 보고한 원자력안전보안원 원장은 원자력 전문가가 아니라서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없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사고 발생 뒤 초기 단계에 총리 보좌관과 총리 비서관을 중심으로 관저의 정보 수집을 위한 체제를 만들기 시작했다. 타지하는 원자력발전소. 원전은 제어봉을 삽입해 핵분열 반응을 정지시켜도 핵연료의 자기 붕괴열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냉각을 유지하지 않으면 원자로의 물이 증발해 용융물 상태가 되고 이윽고 멜트다운한다. 그래서 긴급 정지한 뒤에도 계속 냉각시켜야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경우 냉각 장치를 움직이려 해도 모든 전원이 끊어져 냉각 기능을 잃은 심각한 사태가 되었다. 제어할 수 없게 된 원자로를 방치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사태는 악화된다. 연료는 타지 않고 방사성 물질을 계속 방출한다. 그냥 듣기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리고 방사성 물질은 바람을 타고 확산된다. 더욱 골치 아픈 일은 방사능의 독성은 장기간에 걸쳐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플루토늄의 반감기는 24,000년이다. 일단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나와 버리면 사고를 처리한다 해도 사람이 접근할 수 없고 전혀 통제할 수 없다. 즉 일단 철수해서 태세를 갖추고 다시 수습한다는 것은 한층 더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 알려졌듯이 사고 발생 나흘째인 13일 밤부터 15일 새벽까지 도쿄 전력이 현장에서 철수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는 10기의 원전과 11기의 사용 후 핵연료 풀을 방치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일본이 멸망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의미했다. 최악의 시나리오. 원전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일주일은 악몽이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사고 발생 첫날인 3월 11일 20시경 1호기에서는 이미 멜트다운이 일어나고 있었다. 당시는 아직 연료가 물에 잠겨 있다는 보고도 받았지만 수위계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았던 것이다. 다음 날 12일 오후에 1호기에서 수소 폭발이 일어났다. 13일에는 3호기가 멜트다운, 14기에는 3호기에서 수소 폭발, 그리고 15일 6시경 2호기에는 충격음이 발생했다는 보고와 거의 동시에 4호기에서 수소 폭발이 일어났다. 와, 정말 끔찍하다 듣는데. 나는 최악의 경우 사고가 어디까지 확산될지 예측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몸에 좀 소름이 돋네요. 사고가 너무 끔찍하네요. 원자력위원회 위원장의 시나리오. 호소노 고시 보좌관을 통해
원자력위원회 곤도 슌스케 위원장에게 사고가 확대되어 최악의 사태가 거듭되면 어느 정도의 범위가 피난구역이 될지 계산을 의뢰했다. 이것이 언론에서 부르는 관저가 만든 최악의 시나리오로 3월 25일 곤도 위원장에게 받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예측 불가 사태 시나리오에 관한 설명이라는 문서다. 이는 최악의 가설의 근거에 만든 지극히 기술적인 예측이며 수소 폭발이 일어나 1호기 원자로의 격납 용기가 파괴되어 방사선 양이 상승해 작업원이 모두 철수한다고 가정하고 물이 공급되지 않아 냉각이 불가능해진 2호기, 3호기의 원자료 및 1호기부터 4호기까지의 사용 후핵 연료 풀에서 방사성 물질이 방출되는 경우 강제 이전 구역은 반경 170km 이상, 희망자의 이전을 인정하는 구역은 도쿄도를 포함한 반경 250km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쓰여 있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전문가에 의해 과학적으로 입증되자 등골이 오싹해졌다. 오해가 없도록 말하자면 이 최악의 시나리오의 숫자 반경 250km의 피난은 즉시 피해야 하는 구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도쿄에서 대피해야 하는 시점까지는 몇 주의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도쿄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였나요? 일본 침몰이 현실로. 그렇다고 해도 반경 250km라면 아오모리현을 제외한 도호쿠 지방의 니가타현 거의 전부, 나가노 일부, 그리고 수도권을 포함한 간토 지방 대부분이 포함되고 이 지역에는 약 5천만 명이 살고 있다. 즉, 5천만 명이 대피해야 한다. 곤도 위원장의 최악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인간이 방사능을 피해 피난 갔다가 살던 곳으로 돌아오려고 할때 생존에 필요한 대피 기간은 방사능의 자연 감쇄 시간을 고려해 수십 년이 걸린다고 한다. 수십 년은 너무 좀 넓게 잡은 거네요. 20년, 30년 이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수십 년은 뭐 90년도 수십 년인데요. 5천만 명의 수십 년에 걸친 피난이라면 고마스 사쿄 씨의 SF 소설 일본 침몰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이 책이 아마 그 일본 침몰이라는 그 영화 화 되었던 그거 같기도 한데 제가 일본 침몰을 안 봐서 잘 모르겠네요. 확실히 최악의 시나리오는 비공식적으로 작성되었기도 하지만 정치가나 관료에게도 이 추정에 근거한 피난 계획 위반은 지시하지 않았다. 어떻게 피난할 것인가에 대한 시나리오까지 만들지 않았다. 즉, 5천만 명 피난 계획 시나리오는 내 머릿속으로만 생각한 시뮬레이션이었다. 머릿속 피난 시뮬레이션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몇주 안에 5천만 명을 대피시키기 위한 작전이다. 대피하세요라고 지시를 내리는 동시에 계획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주세요라고 한다. 지시를 내리는 동시에 계획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주세요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은 분명하다. 현재 일본의 계엄령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에 가까운 강권을 발동하는 방법 말고는 질서정연한 피난은 무리일 것이다. 철도와 도로, 공항은 정부 완전히 관리해야 할 것이다. 스스로 움직일 수 없거나 입원 중인 사람, 요양시설에 있는 고령자는 어디로 어떻게 이동시킬 것인가? 임산부와 아이들만이라도 먼저 대피시키는 것이 좋은가? 생각해야 할 문제는 수없이 많다. 황실이 어느 단계에 대피할지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로서는 국민의 피난과 병행해서 국가기관의 이동도 생각해야만 한다. 사실상 환도나 다름없다. 중앙성청, 국회, 최고재판소 이전이 필요하다.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일본인의 침착한 행동은 국제적으로 평가받았지만 몇주 사이에 5천만 명을 피난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지옥일 것이다. 5천만 명의 인생이 파괴되어 버린다. 일본 침몰이 현실이 되는 것이다. 예, 저는 좀비 영화를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 영화 보면은 이제 좀비 바이러스가 돌면서 사람들이 이제 아프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걸 피해서 이동하기 시작하잖아요. 난리 정말 난리도 아니죠. 계속되는 최악의 시나리오. 만약 어떻게든 5천만 명이 피난할 수 있다 해도 최악의 시나리오는 끝나지 않는다. 250km 권역이 수십 년에 걸쳐 사람이 살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라. 그 지역에서 농업, 목축업, 어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은 사는 곳뿐 아니라 직업도 잃는다.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대기업이라면 국외를 포함해 다른 곳으로 배치되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시내에 있는 작은 공장은 그대로 도산해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 개인이 운영하는 상점도 마찬가지다. 철도, 전력, 가스, 통신 등 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도 동일본에서는 자리가 없어진다. 250km 권역 내에 있던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은 어떻게 될까? 뭐뭐현이나 뭐뭐촌은 개념으로는 그대로이지만 주민이 풀풀이 흩어져 버리면 지자체의 기능은 사라진다. 의미 없다고 봐야죠. 피난한 사람들은 주택 수당도 필요하다. 천만 세대 이상의 가설 주택 같은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천만 명 이상의 실업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학교는 어떻게 될까? 피난구역 안에 있던 사립학교는 경영을 할수 없다. 대학도 마찬가지다. 경제 혼란은 피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주식 거래도 정지할 수밖에 없다. 야, 너희가, 일본 너희가 이래서 자꾸 한국으로 넘어오고 북한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냐? 왜 이렇게 일본 애들이 북한에 이렇게 집착을 할까요? 엔화도 크게 하락할 것이다. 일본 경제 전체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 도쿄의 땅값은 폭락할지도 모른다. 한편으로 오사카와 나고야의 땅값은 급등할 수 있다. 토지 매매 정지도 필요해진다. 이렇게 되면 자본주의 사유재산의 개념도 부정할 수밖에 없다. 해외로 이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대체로 국가는 얼마를 지출해야 할까? 그 재원은 어디 있는가? 더욱이 250km 권내에서 피난하는 사태는 동시에 대기와 바다를 통해서 세계에 방사능을 뿌리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국제적 비난과 배상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일본은 국가로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민간 기업인 도쿄전력의 책임을 떠넘기는 일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고, 애당초 도쿄전력이 대응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생각하기 어려운 시뮬레이션이었다. 도쿄전력 철수 문제와 통합본부. 3월 15일 오전 3시 비서관이 경제산업 대신 상담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왔습니다라고 해서 일어났다. 그리고 가이에다 반니 경제산업 대신은 도쿄전력 시미즈 마사타카 사장이 철수하고 싶다고 했다는 보고를 했다. 나는 철수하면 일본은 붕괴한다. 철수는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다. 도쿄전력뿐 아니라 자위대와 소방, 경찰에 대해서도 같은 기분이었다. 평상시라면 민간 기업인 도쿄전력 직원들에게 거기까지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 그러나 도쿄전력은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이고, 후쿠시마 원전 자로를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은 도쿄전력 기술자밖에 없다. 그런 만큼 설령 생명의 위협이 있다고 해도 철수하게 둘 수는 없다. 나는 시미즈 사장을 관저로 불러 철수는 없다고 알리고 또 통합대책본부를 도쿄전력 본사에 설치하겠다고 제안하고 양해를 구했다. 그리고 통합대책본부를 가동하기 위해 3월 15일 오전 5시 35분에 도쿄전력 본사로 갔다. 긴급하네요. 오전 5시 35분이라니. 긴급한 상황이죠. 이렇게 움직여야죠, 이런 재난 상황에는. 정부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수는 시미즈 사장만이 아니라 당연히 회장 등 다른 간부의 판단도 들어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나는 도쿄전력 간부들에게 철수를 단념하도록 설득하고 혼신의 힘을 쏟았다. 반전 공세. 방사능에 일반적으로 공격당하던 원전 사고에서 반전 공세의 움직임이 시작된 것은 통합대책본부가 들어선 다음날 자위대가 물을 주입하기 위해 헬리콥터를 띄운 3월 16일부터다.
16일은 상공에 방사선량이 높았기 때문에 미뤘지만 17일에는 결사적으로 물 주입을 실시했다. 이를 계기로 자위대를 비롯해 소방대원, 경찰들이 목숨을 걸고 일본을 구하겠다는 등 사기가 올라갔다. 더욱이 벤트 때문인지 구멍이 뚫려서인지 원인이 분명하지 않지만 원자로 안에 압력이 낮아져 물 주입이 가능해졌다. 그 결과 원자로를 냉각할 수 있게 되고 온도가 서서히 내려가 원전이 안정되었다. 이거는 거의 뭐 자연재해를 방불케 하네요.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원전은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보니까. 신의 가오. 만약 벤트가 늦어진 경남 용기가 고무 풍선 터지듯이 전체가 붕괴하는 폭발이 있었다면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수 없었다. 파멸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은, 있었던 것은 현장의 노력도 컸지만 마지막에는 우연히 행운이 겹친 결과라고 생각한다. 4호기 원자로에 사용 후 핵 연료풀에 물이 있었던 것도 행운 중 하나다. 공사가 늦어져 사고 당시 4호기 원자로는 물이 가득 차 있었고 충격 등의 이유로 그 물이 핵 연료 풀로 흘러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핵 연료 풀에 물이 비 등에서 없었다면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수 없었다. 정말 신의 가호가 있었던 것이다. 정말 신의 가호네요. 사실 일본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면 저희도 이 핵에 대한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바로 붙어 있다기보다는 어쨌든 바다를 끼고 바로 있잖아요. 원전 문제는 철학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은 뒤 많은 사람들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생각을 말한다. 원전에 둘러싼 논의 가운데 생각나는 바는 2011년 제1회 부흥 구상회 모두 발언으로 철학자 우메하라 다케시 씨가 이번 원전 사고는 문명재라고 간파한 것이다. 원전 사고는 잘못된 문명의 선택으로 야기된 재해라고 할 수 있다. 잘못된 문명의 선택으로 야기된 재해를 문명재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더욱더 탈원전은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국민의 의사다. 철학의 문제인 것이다. 나 자신도 3.11 원전 사고를 겪으면서 인간이 핵 반응을 이용하는 데는 근본적으로 무리가 있고 핵 에너지는 인간의 존재를 위협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핵 반응을 이용하는 데는 근본적으로 무리가 있다. 이게 인간이 통제할 수 없다는 얘기죠. 과학기술의 진보는 축적되지만 인간의 개개인의 능력은 이에 비례해서 진화하지 않는다. 그 가운데 발생하는 간격 탓에 과학기술은 제어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핵무기 개발은 쥐가 쥐덫을 만드는 것과 같은 자기 모순이다. 인간이 과학기술을 취사선택하는 뛰어난 지혜를 발휘할 수 있을까? 이는 젊은 시절부터 나의 과제였다. 내가 정치에 뛰어든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에 뛰어든 출발점이 과학기술을 취사선택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됐다는 좀 특이한 케이스네요. 우리는 정치를 뛰어드는 많은 부분이 이런 어떤 이 사회의 부조리를 바꾸겠다 이런 것에서 뛰어들잖아요. 비공개인 도쿄 공업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학생운동을 하고 졸업한 뒤 시민운동을 시작한 것도, 정치가가 된 것도 과학기술이 가진 모순을 어떻게 해결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바탕이었다. 인간과의 공존. 최근 수십 년 사이에 지구에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핵에너지 발생장치, 핵무기와 원전은 인간과 공존할 수 있는 것일까? 나는 인류가 멸망한다면 핵이 원인일 것이라 생각한다. 과학기술의 발달이 인간 존재를 위협하게 하는 불합리가 여기에 있다. 나는 어떻게든 탈원전만을 실현시키고 싶다. 그것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총리로서 경험한 정치가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탈원전과 퇴진, 방향 전환. 내가 1980년에 첫 당선한 당시
소속 정당인 사민련은 원자력과 과도한 에너지라고 평 원자력은 과도한 에너지라고 평가했고 나도 그 관점에서 시찰하거나 국회에 계속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그렇지만 곧바로 원전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3월 11일 이전에는 안전을 확인해서 원전을 활용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3월 11일 사고를 경계로 생각이 바뀌었다. 발생 확률이 100년에 1회인 사고가 있다고 하자. 그것이 교통사고라면 차는 상당히 안전한 이동수단이다. 그러나 만약 사고가 한 번이라도 나서 지구가 붕괴한다면 100년에 한 번이든 1000년에 한 번이라도 누구라도 그러한 위험은 감당할 수 없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것은 그러한 위험이었다. 3월 말부터 서서히 나는 공적인 장소에서 탈원전을 표명하기 시작했다. 에너지 정책 재검토 표명. 3월 30일 사민당 후쿠시마 당수와의 회담에서 자연에너지 비율이 낮으니 늘리도록 고무하는 구조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3월 31일에는 공산당 시 가즈오 위원장과 회담하고 후쿠시마 제1원전은 1호기부터 6호기까지 모두 폐로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으며 나아가 2010년 6월에는 내각회의에서 결정한 에너지 기본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는 것까지 표명했다. 참고로 2010년 에너지 기본 계획은 원전을 일본의 중심 에너지원으로 두고 2030년까지 적어도 14기 이상 증설하는 것이었다. 아마오카 원전 정지 요청, 에너지 정책의 전환. 5월 6일 나는 기자회견을 열어 주부 전력에 하마오카 원전 정지를 요청한다고 발표했다. 참고로 내각에는 주부 전력에 가동하는 원전을 멈추라고 명명할 권한은 없었다. 그래서 정지 요청이라는 형태를 취했지만 인허가 사업자인 전력회사가 요청을 거부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주부 전력은 하마오카 원전 정지를 결정했다. 해수주입 문제로 받은 공격. 5월 6일 하마오카 원전을 정지시켜 탈원전 자세를 분명히 하기 시작한 무렵부터 나에 대한 공격이 거세졌다. 첫 번째가 해수주입 문제다. 5월 21일에 요미우리 신문과 상케이 신문이 간 총리 대신이 해수주입을 정지시켰기 때문에 멜트다운이 일어났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했다. 그러나 사실은 완전히 다르다. 해수주입이 시작된 것은 나에게 보고도 없었고 정지하라는 지시도 하지 않았다. 게다가 관저에 있던 도쿄전력의 다케쿠로시로부터 정지하도록 하라는 전화를 받은 요시다 소장은 물주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지시를 무시하고 계속 넣은 것이 후에 판명되었다. 더욱이 1호기 멜트다운은 물주입을 시작하기 전 3월 11일 20시경에 일어났음도 나중에 밝혀졌다. 이 기사는 모든 점에서 잘못되었다. 여기도 여기 기레기들이 있네요. 원전 마피아와 관련이 있겠죠. 이게 천만 가구의 옥상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5월 중순이 지나 나를 퇴진으로 몰아넣는 움직임이 가속되었다. 25일 파리에서 개최된 OECD 50주년 기념행사 연설에서 나는 발전 전력량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의 비율을 2020년대에 가능한 빠른 시기에 적어도 20%를 넘는 수준으로 하겠다고 표명했다. 구체적으로는 태양광 발전 비용을 2020년에는 현재의 3분의 1로 2030년에는 6분의 1까지 내려 국내 천만 가구의 옥상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목표로 한다는 방침도 명확하게 내세웠다. 태양광 외에도 대형 해상 풍력 발전, 차세대 바이오매스 연료, 지열 발전 개발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움직이기 시작한 정부. 간 총리 끌어내기는 결국 6월 2일에 제출된 간 내각 불신임 결의안이었다. 6월 2일에 나는 불신임을 피하기 위해 중의원 본회의 직전 의원들 모임에서 지진재해를 대처하는 일정 목표가 정해진 단계에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을 완수한 단계에서 젊은
세대에 책임을 인계하고 싶다고 말해 불신임 결의안 부결을 요구했다. 그 결과 하토야마 전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의 과반은 불신임에 반대했고 큰 차로 부결되었다. 오자와 씨는 의결에 불참했다. 재생가능에너지 특조법을 성립시키겠다. 나의 내각에서 반드시 실현시키고 싶은 중요한 법안 가운데 재생가능에너지 특별조치 법안이 있었다. 재생가능한 자연에너지를 이용해 발전시킨 전력을 일정 기간 고정 가격으로 전기 사업자가 매입하는 것을 의무화한 법률로 이것이 통과되면 자연에너지 보급에 박차를 가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탈원전으로 연결된다. 이 법안은 우연히도 3월 11일 지진 직전에 각 의에서 결정해 국회에 제출되어 있었다. 2011년 가을부터 나는 30년 직위인 저널리스트 시모무라 게니치에게 내 각 부 심의관을 맡겨 홍보를 담당하게 했다. 결국 재생가능에너지특조법은 이번 내각에서 나의 마지막 일이 되었고 2011년 8월 26일에 통과되었다. 탈원전 선언. 7월 13일 기자회견에는 마침내 현직 총리로서 탈원전 의존 사회를 지향한다라는 결의를 표명하였다. 기자회견에서 해당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원전 또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월 11일 원자력 사고가 일어났고 이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원자력 사고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활용하자는 입장에서 정책을 생각하고 또 발언해 왔습니다. 그러나 3월 11일 사고를 겪으면서 10km, 20km 권내에 살고 계신 분들이 피난을 가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또 사고 수습에도 최종 폐로라는 형태까지 당도하기까지 5년, 10년 또는 훨씬 긴 기간을 요구하며 원자력 사고 위험을 생각했을 때 이제까지 생각했던 안전 확보라는 사고 방식만으로는 이미 다룰 수 없다. 원자력 발전이 그러한 기술이라는 것을 통감했습니다. 이제 본인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 가운데 저로서는 이제부터 일본의 원자력 정책으로 원전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즉 계획적 단계적 의존도를 낮추어 미래에는 원전이 없어도 과부족 없이 해나갈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한다. 이것이 이제부터 일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기업과 관련 있는 모든 분의 이해와 협력이 있다면 예를 들어 올여름에도 전력 피크일 때 절전 자가발전 활용 등을 통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중략하고요. 이상 원전 및 원자력에 관한 제 기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현재 원자력 행정의 본 모습을 발본 개혁하고 나아가 새로운 재생 가능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에너지 절약에 대한 노력 등 일관된 사고방식에 근거해 추진하고 싶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회견에서 한 발언에 대해 정부 전체가 탈원전 입장인가라는 질문을 받아 공식적으로는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답했다. 그 뒤 탈원전을 정부의 방침으로 받아 만들기 위해 움직였다. 원전 의존도 낮추기. 7월 29일 강요회의인 에너지환경회의에서 나는 내각으로서 원전 의존도를 저감시키는 것을 결정했다. 나아가 탈원전 의존을 실현하는 전략을 만드는 데는 정부와 전문가만의 결정이 아니라 국민 의견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고 정했다. 그리고 이날 회의에서 결정한 것은 내가 퇴진한 뒤 노다 내각으로 이어졌고 정말 국민적 논의가 전개되어 약 1년 뒤인 2012년 9월 2030년대에 원전 가동 제로가 가능하도록 모든 정책 자원을 투입한다는 기본 방침에 연결된다. 퇴진을 향해 마음에 걸리는 것. 8월은 핵이 떠오르는 계절이다. 6일에 히로시마, 9일에 나가사키에서 각각 위령식, 평화, 기념식에 참석했다. 8월 15일에는 원자력 안전보안원의 원자력 안전 규제 부분을 경제 산업성에 분리해 환경성 왜곡으로
원자력 안전청을 설치하고 그 아래 원자력 안전 규제에 관한 업무를 일원화하는 것을 각의해서 결정했다. 8월 26일에 공채 특례법과 재생 가능 에너지 특별 조치법이 통과되었다. 이미 제2차 경정 예산도 성립되었고, 내가 중시하던 새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다. 나는 민주당 대표를 사임한다고 발표했다. 퇴진하며 마음에 걸리는 바, 지진과 쓰나미 피해자, 그리고 원전 사고의 이재민이다. 세심하고 장기적인 지원이 확실히 계속돼야 한다. 탈원전, 정치와 시민. 큰 숙제, 자연에너지, 사찰, 시찰. 하도 사찰이라고 요즘에 얘기를 많이 들어서. 자연에너지 시찰입니다. 2011년 9월 2일, 노다내각이 정식으로 시작되었다. 앞으로 원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에너지 정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등큰 숙제가 남았다. 탈원전 추진에는 원전을 대신하는 재생 가능한 자연에너지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다행히 내가 총리 재임 중 통과시킨 고정가격 매수 제도에 의해 큰 조건이 정리되었다. 이것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나는 탈원전과 자연에너지 문제에 뛰어들어 정치 활동을 이어가기로 결심했다. 우선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다시 탈원전으로 내딛는 독일 발전 송전 분리로 자연에너지를 확대하고 있는 스페인, 풍력을 더해 지역 난방 등열 에너지 공급을 추진한 덴마크, 그리고 지역적으로 탈원전을 실행하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시를 퇴진한 뒤 시찰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자연에너지와 에너지 절약 관련 기업, 나아가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발전 등 많은 시설을 시찰하고 전문가의 이야기도 들었다. 이처럼 나는 총리 퇴진 이후 1년 동안 집중적으로 자연에너지와 에너지 절약 가능성을 연구했다. 그 결과 원전이 없어도 일본은 필요한 전력을 충분히 얻을 수 있음을 확신했다. 경제계의 원전 필요론. 탈원전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한편으로 경제계를 중심으로 한 강고한 원전 필요론이 있다. 원전이 가동하지 않으면 일본은 경제는 마이너스다라고 말하는 재계인은 만약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수도권에서 3천만 명이 피난을 강요했다면 얼마만큼 일본 경제가 피해를 받았을지 검증했을까? 그때는 일본이 큰 혼란에 빠지고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결국 존망의 위기였던 것은 틀림없다. 그리고 이 최악의 시나리오는 위기 일발, 종이 한 장의 차이로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지금이라도 같은 사고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구도 말할 수 없다. 우선 일본인이 경험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국내 존망에, 이게 자꾸 존망이 나오는데, 욕할 때그 존망 아니, 존 아니, 존 아닙니다. 존망의 위기였다는 공통인식을 가지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것을 잊은 의논, 무시한 논의는 정말로 비현실적이다. 원전의 진정한 비용. 원전 사고를 통해 원전 사업은 한 민간 기업이 완전히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는 원전은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론이 토대부터 붕괴했음을 의미한다. 먼저 세계적으로 원전 건설 비용이 오르고 있다. 특히 안전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그에 따라 비용이 상승한다. 이번 사고에서 손해는 어느 정도일까? 집과 직장을 잃은 사람, 가족과 헤어져야 했던 사람, 수많은 인생이 파괴되었고, 그 손해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국가 전략실의 코스트 검정위원회 예상에 따르면 최저 5조 8,311억 엔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도쿄전력의 폐로 비용이 1조 2천억 엔, 도쿄전력의 손해배상 비용은 일과성으로 2조 6천억 엔, 초년도 분만으로 1조 엔이 포함된다. 여기에 재연 비용 등을 더하는 등 코스트 검정위원회가 보정해 계산한 것이 하한 5조 8,308억 엔이다. 약 6조 엔이라고 하자. 이것을 40년간 원전 발전량으로 나누면 0.6엔 슬러시 킬로와트시가
되고 이 금액이 가격 상승의 하한이라는 것이 검증위원회의 예상이다. 그러나 최악의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까?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피난한 사람은 약 16만 명이다. 만약 수도권까지 피난구역이 될 경우 수도권에서만 3천만 명이 대피해야 한다. 단순히 인구 비율만을 기초로 해서 계산한다 하더라도 후쿠시마의 2200배, 1200조엔의 손해가 발생한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원전의 전기는 120엔 킬로와트시 가격이 상승한다. 예를 들어 화력발전 비용이 2엔 킬로와트시니까 원전 비용이 극히 높은 것을 뜻한다. 원전의 안전 신화는 무너졌고 원전이 저가라는 신화도 붕괴되었던 것이다. 화력발전 비용이 2엔 킬로와트시라면 원전의 전기는 120엔 킬로와트시 가격이 상승한다고 하네요. 차이가 많이 나죠, 이 정도면? 백엔드는 해결책이 없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당연히 일본에서도 원전 비용에 대해 재검토가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논의에서 원전 가동을 멈추면 천연가스 등의 화석연료 비용이 오르고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전망 강조된다. 그렇지만 원전을 계속 가동하면 자연계는 존재하지 않는 매우 위험한 플루토늄을 포함한 핵폐기물이 생긴다. 참고로 사용 후 핵연료의 중간 저장, 재처리,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 처분 단계 백엔드라고 하는데 여기에 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편 원전 옆에 설치된 사용 후 핵연료 풀은 거의 가득 찬 상태다. 원전을 가동시키면 전력회사의 수지는 개선되지만 사용 후 핵연료 등 폐기물이 늘어나고 그 처리 비용을 생각하면 빨리 원전을 멈추는 편이 국가 경제에 유리하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참고해야 한다. 이 플루토늄이란 게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런 이게 플루토늄뿐만 아니라 그때 핵폐기물이 이제 같이 생기는 거죠. 시민의 역할. 2012년 여름을 앞두고 간사이 전력의 오이 원전 재가동이 결정되었다. 나는 재가동을 논의하기 전에 탈원전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4월에 탈원전 로드맵을 생각하는 모임을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700명 가까이 모집해 발족했다. 그리고 6월에는 늦어도 2025년까지 원전 제로를 실현한다는 제안을 정리해 탈원전 기본법의 형태로 만들었다. 같은 무렵 나와 교류가 있는 천만 명 서명 등 폭넓게 탈원전 운동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탈원전 기본법 제정 전국 네트워크를 발족했다. 탈원전 로드맵 보험은 탈원전 기본법 책정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정기국회 막바지인 9월 7일에 가까스로 제출했다. 나로서는 복잡한 신경이긴 하지만 이에 여름에는 매주 금요일이 되면 총리 관저 앞에 오이 원전 재가동 반대를 호소하는 많은 시민이 모였다. 여당의 일원이자 총리 경험자로서 이러한 광경을 보는 것이 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작년 3.11 이후 전국 각지에서 데모와 집회가 열리는 것은 잘 알고 있다. 내가 젊었을 때 역시 학생 운동과 시민 운동이 활발해 많은 데모와 집회가 있었지만, 그때와는 또 다른 활발함이 느껴진다. 저는 일본은 우익단체만 열심히 하는 줄 알았더니, 일본에도 시민단체가 있네요. 나는 이러한 시민의 움직임은 반정부나 반대기업 또는 반미를 외치던 예전의 좌익적인 운동과는 다르고 정치 사회 운동인 동시에 정보 발신이고 표현 활동이라고 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원전은 필요 없다는 생각의 표명이다. 지금 많은 시민이 각 지역의 직장, 가족, 친구라는 그룹 안에서 원전은 필요 없어. 그래도 원전이 없으면 전력이 부족하지 않을까? 재생 가능한 자연 에너지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
원전 비용은 정말 싼 것인가 등 여러 의문이 서로 부딪히며 오간다. 정부의 에너지 환경 회의에서 전국 각지에서 의견 청취 회의를 열어 국민에게 직접 의견을 듣고 나아가 편지, 팩스, 인터넷 등 방법으로 퍼블릭 코멘트도 받았다. 퍼블릭 코멘트라는 건 이제 공공적인 코멘트를 받은 거죠. 의견 공모 절차라고 하네요. 여기에 많은 국민이 의견을 내고 원전 제로를 바라는 목소리가 큰 것이 명확해졌다. 작가 오해 간자 부로 씨는 씨 등이 나선 안전 원전 1,000만 명 서명도 6월 15일에 751만 명이나 모였다. 나도 국회에서 열린 안전 원전 1,000만 명 서명 집회에 참석해 열기를 느꼈다. 매주 금요일 관저 앞 항의도 그 연장이다. 전날은 관저 앞에서 항의하는 사람들의 대표를 노다 총리와 면담할 수 있게 중계했다. 노다 총리는 충분히 의견을 듣고 앞으로의 판단에 참고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네, 이제 마지막 국민의 선택입니다. 이 책을 집필하는 동안에도 탈원전을 둘러싸고 강렬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노다 내각이 9월 14일에 결정한 혁신적인 에너지 환경 전략으로 2030년 원전 제로라는 문구를 넣은 것에 경제 단체 연합회가 격렬하게 반발했고,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는 모든 후보자가 일제히 원전 제로는 무책임하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9월 하순 민주당에서는 노다 총리가 재임되고, 자민당에서는 아베 신조 씨가 총리로 선임되었다. 이제부터 일본의 원자력 행정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이 1년이 큰 갈림길이다. 1년 안에 이루어지는 선거는 원전 제로의 예스인가 노인가를 선택하는 것이다. 결정은 정치가가 경영자가 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 스스로 하는 생존 방식의 선택이다. 그리고 자식과 손주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각오를 묻는 선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비범하다고, 아니요, 비범하다고보다는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그 원전의 심각성에 대해서 바로 겪은, 그냥 일반인이 아닌 정치가로서의 겪은, 간 총리 겪은, 후쿠시마 원전을 겪으면서 이것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쓰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것인가, 그리고 본인이 이제 총리를 그만두고서라도 그것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시민 활동을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이네요. 결연하네요, 굉장히. 저희도 원전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분들, 저는 여기 원전 마피아가 좀 내용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것은 이제 기레기 그 신문에서 뒤에서 이제 조정하는 거를 좀 간접적으로만 표현이 돼 있어요. 책 전체에서는 직접적으로 나와 있을 수 있는데, 여기 요약본에선 그렇게 나와 있네요. 아주 심각하게 저도 좀 고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읽었습니다.